안녕하세요. 유튜브 스쿨입니다. 오늘은 무선 영상 송수신기. 오늘도 고급편입니다. 야외에서 촬영할 때 저번에 필드 모니터로 보여드렸었잖아요. 필드 모니터로 내가 찍은 영상을 좀 큰 화면으로 보고 컨텐츠를 만드는 크루들과 같이 확인하거나 배우들과 같이 확인할 때 필드 모니터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내에서는 이런 모니터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야외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번에 설명드린 시텍 컴퓨터, 시텍 모니터 같은 밑에 이렇게 트라이포드를 꽂아서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야외에는 또 여러 가지 잡광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 모니터 후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후드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반사도 없고 잘 보이겠죠? 그런데 카메라와 연결했을 때 그 긴 선, 그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무선 영상 송수신기입니다. 알리에서, 이 발음도 어려운데, ASX 무비라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상당히 저렴한 제품군이고요. 얘가 바로 이제 모니터용. 모니터에 꽂는다고, 모니터라고 적혀 있는 곳을 모니터에 연결하시고, 뒤쪽에 배터리. 요거는 소니 Z150 같은 데 쓰는 배터리인데, 요 배터리를 꽂아주시면 야외에서도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캠코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캠코더 보이시나요? 캠코더라고 적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센서가 이쪽에 양쪽에 있습니다. 사용법도 상당히 간단하고요. 얘를 이렇게 뭐 바로 달아서 쓰실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군들 많이 있죠. 뭐 홀리랜드도 있을 거고 테라텍도 있을 거고 많은데 가성비 정도를 따져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즘은 와이파이로 하는 무선 송수신기가 조금 또 유행인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딜레이가 약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선택하실 때 내가 찍은 영상이 얼마나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될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쓰는 용도 그 용도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제품은 무선 영상 송수신기고요. ASX 무비라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저 사람 어떻게 했지? 음성을 녹음하는데 어떻게 녹음을 했지? 와이어리스 마이크라는 건 뭐지? 이렇게 하나하나 리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영상을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유튜브의 길로 들어서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장비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뭘 하고 싶을 때 어떤 장비가 있다, 뭘 하고 싶을 때 어떤 장비가 있다 이런 걸 알아두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선 영상 송수신기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